2012 가요 대전 The Color of K-pop. 지난 10월 12일 K-pop의 역사를 새로 쓸 초대형 프로젝트가 시작됐다. 최고의 그룹들, 최고의 멤버들이 뭉쳐가지고 4개 그룹을 만드는 것이 올해 가요 대전의 가장 큰 아이템입니다. 최고의 K-pop 스타들이 뭉쳐 4개의 그룹으로 탄생. 신곡을 발표하는 가요계 사상 최고의 콜라보레이션. 새롭게 다른 팀 멤버들과 새로운 스타일을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 같아요.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내 그룹의 신곡을 만든 초호화 작곡가 군단. 셀렉하면 좀 더 잘 나올 것 같아요. 용감한 형제. 음악적인 섹시한 부분과 퍼포먼스적인 면을 같이 부각시켜서 새로운 시도를 좀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신사동 호랭이. 이렇게 만날 수 없는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새로운 또 추억을 만들었다는 거에 또 의의가 있으니까. 스윗튠. 김도훈. 성큼 발랄은 아닌데 좀 신비스럽고 로맨틱한. 블랙, 블루, 화이트, 레드. 내 그룹에 참여할 20명의 K-POP 스타. 내 팀의 멤버를 결정하기 위해 11월 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열흘간 대국민 투표가 진행됐다. 하나는 레드, 리지는 화이트. K-POP 위에. 위에? 네. 양이어서 블랙. 진원이는 정글의 법칙, 그런적으로 해가지고 강렬하고 역동적인. 리준이 블랙인데 막 찍고 막 이러니까. 이렇게 팬들의 손으로 K-POP의 역사를 새로 쓸 내 그룹이 탄생했다. 강렬하고 역동적인 남성 그룹. 정진훈, 호야, 엘조, 이기광, 이준, 다이나믹 블랙. 저도 그렇고 서로 다른 팀에 있다가 이렇게 한 음악으로 뭉치고 나니까 좀 신선하더라고요. 진짜 비스트 말고 다른 하나의 아이돌 팀이 탄생할 것 같은 그런 이상입니다. 신비롭고 로맨틱한 여성 그룹. 강지영, 보라, 리지, 한선화, 가윤, 미스틱 화이트. 조금 예쁜 척을 해야 하는 그런 안무고 그런 노래여서 좀 많이 어색하긴 한데 좀 새로운 걸 또 도전해보는 거니까 좋은 것 같아요. 저희 시크릿은 좀 강렬하고 막 파워풀한 춤을 워낙 많이 췄어가지고 이렇게 좀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춤을 한번 쳐보고 싶었는데 이번 화이트 팀 하면서 그 쳐보고 싶었던 마음을 다 풀고 가려고요. 세련되고 감성적인 남성 그룹. 조관, 우현, 리엘, 지오, 양효섭. 드라마틱 블루. 제 생각에도 아마 내 팀 중에 제일 아이돌스러운 그룹이 탄생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안고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요.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 저희 드라마틱 블루는 여러분들께 정말 해피바이러스를 선사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이 되겠습니다. 화려하고 매혹적인 여성 그룹. 효린, 효성, 현아, 니콜, 나나, 데즐링 레드. 그 많은 분들이 정말 상상만으로 했던 그 꿈 같은 게 현실로 이루어진 거잖아요. 정말 환상적인 꿈 같은 그런 무대가 나올 것 같아요. 정말 팀처럼 뭐 스타일적인 부분이나 음악적인 녹음도 해보고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. 그들의 역사적인 첫 만남. 11월 25일 포스터 촬영을 시작으로 약 한 달간 안무 연습과 각종 사전 촬영이 쉼 없이 진행됐다. 그리고 12월 26일과 27일 내 팀의 신곡 발표. 이들의 모든 음원 수익금은 SBS 희망TV를 통해 지역 내 저소득 가정 어린이들을 위한 드림 오케스트라에 기부될 예정이다. K-POP 역사상 최초로 이루어지는 꿈의 콜라보레이션. 3개월에 걸친 준비 과정. 모든 음원 수익금 기부. 그리고 K-POP 스타들의 열정과 노력. 레레레 화이팅! 레 화이팅! 레 화이팅! 레 화이팅! 드디어 오늘 K-POP의 역사를 새로 쓸 네 가지 컬러의 그룹이 공개됩니다.